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2024년 네. 서울 마라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겨울 동안 다들 열심히 훈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마라톤 풀코스 대회를 달릴 때 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목표의 시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처음에 좀 몸이 풀려야 하니까 좀 천천히 달리다 올려야 하는지, 또는 조금 더 빨리 달려서 후반에 퍼지는 거를 생각했을 때 좀 미리 시간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페이스를 설정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가다가 후반부에 올리는 방법. 네. 또는 초반에 빨리 가다가 시간을 벌어놓고 네. 후반에 퍼지는 그 기록. 네. 그걸 방어하는 방법.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꼬리 지점까지 이 일정한 페이스로 달리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하셔야 네. 되는데 네. 리스크가 항상 존재해요. 리스크요? 네. 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더라도 네.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봤을 때 네. 가장 안정적인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페이스를 가려고 하시는 게 가장 네, 좋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요. 네. 서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좁은 구간이 있어서 내가 네. 생각지 못하게 네. 느리게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그것도 될까? 그날의 기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을지로 구간 빠져나와서 청계천 네, 주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주로 자체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네. 좁아졌을 때 여러분들의 그 페이스 네. 그룹에 속해 있는 그 페이스가 느릴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추월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네. 주로가 좁다 보니 네. 그 옆에 있는 인도로 올라가서 네. 추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네. 왜요? 왜 안 되죠? 도로로 달리다가 네. 인도로 이 턱이 턱 높이가 낙차폭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 과정에 데미지가요. 지금은 당장 일어나지 않으나 그 1초를 잡기 위해서 후반부에 1분이 날아가요. 네, 굉장히 피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막 당하시면 네. 그때 그냥 약간 좀 낮춰 뛰세요. 마음을 내려놓고 네 괜찮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네. 후반부에 그런 상태로 뭐 3-4초 정도 가량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후반부에 만회했으면 다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길막이 당했다 해서 네. 늦어졌으면 네. 다음번에 다시 재시도 하셔서 그룹을 높이셔야죠. 아, 앞그룹 출발을 네. 노리자. 여러분들의 지금 몸은 좋은데에 비해서 그룹이 많이 낮아 있는 상태의 조건이잖아요. 이제 가령 A그룹에 네. 속해 있으면 길막 당할까요? 아니요. 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연히 여러분들이 목표로 했던 기록대로 달리시면 참 좋겠지만 네. 이 마라톤이라는 건요 정말 변수가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길이 뻥뻥 뚫려도 변수가 생기고요. 네. 막혀도 생기고요. 네. 그때그때마다에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네, 풀어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청계천 주로 해서 네. 누군가 분명히 인도길을 올라가서 뛸 겁니다. 네. 안 돼요. 그 올라갔다 만약 넘어지시면 여러분들 예, 완전 끝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길막 당하시면 네. 그냥 그 사이에서 빠져나가려고 조금 이렇게 공간을 보시면서 네, 트러블 없이 가셔야지 주변에 그 인도길 올라갔다는 큰일 나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무리하지 말자. 네, 늦어져도 괜찮다. 네. 길막장 해도 괜찮아요. 네, 조금 늦어져도 차분하게 풀어가시면 네. 후반부에 올라갈 몸들은 다 올라갑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정말로 리스크가 큰 그 공략 방법이 네. 초반에 킬로미터당 네. 5초 내지 10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느냐? 후반부에 1-2분 때문에 늦어지면은 그렇죠. 그걸 대비해서 맞아요. 초반에 빨리 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은 케이스들입니다. 초반 러시아는 이유는요. 네. 경쟁 상대를 네. 예, 떨어뜨려서 빨리 순위 정해놓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경쟁 지금 우리는 순위 목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나와의 싸움이죠. 기록이라고 하면은 네. 맞춰 가셔야 됩니다. 아. 초반에 만 10초 킬로당 5초 내지 10초로 빨리 가셔요. 네. 그 이 근육이 네. 빨리 잠깁니다.
네, 근육이 잠기게 될 경우에 후반에 뭐 1, 2분은 그냥 날아갑니다. 정말로 정말 날아가요. 예. 마지막 5km 네. 남겨놓고서도 1km당 2분씩 늦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끔찍합니다. 완전. 제가 원했던 네. 기록과는 완전. 네. 완전 예, 실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네. 빨리 달린다? 시간을 아낀 전략한 게 아닙니다. 내 근육이 온전할지를 걱정하셔야 돼요. 아, 무리가 될 수 있군요. 당연하죠. 근육은 잠깁니다. 네, 잠기는 것 때문에 키로당 5초이면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조금 그러니까 맞추려다 보니까 빨라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계획적으로 빨리 가게 되면 여러분 5초 땡기려고 목적을 잡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 10초가 땡겨집니다. 아, 느낌상. 네. 네, 네. 네, 체감상 만약에 5초 땡기시면 10초가 빨라집니다. 네, 10초 더 빨라집니다. 아. 네, 그런 걸 감안하셔서 맞추셔야지. 네. 뭐 뒷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내리막 코스에서 기록이 빨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맞추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항상 기억하시고 네. 혹시라도 네. 내가 계획됐던 페이스에서 네. 누군가가 빨리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네. 그룹에 속했는데 네. 그러면 과감하게 따라가지 않고 버려야 됩니다. 네, 찢어야 돼요. 찢어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말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네, 한 사람만 사람 하나 남을 수 있는 건 네. 네, 경쟁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경쟁이 아닙니다. 아니죠. 네, 다 같이 네. 자기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목표로 네. 서로 융합이 되고 힘을 얻어야지 네, 그냥 그 조급한 마음에 다 같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길로 가면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거죠. 어쨌든 이번 대회도 네. 긴 달리기 인생에서 하나의 네. 과정이니 네. 침착하고 차분하게 네, 차분하게 맞춰서 가십시오. 맞춰서 가고 아 이런 말도 저 들어봤어요. 네. 맞춰 가다 보면은 네. 키로당 1, 2초씩 좀 늦어져 가지고 하프 통과했더니 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뭐 30초 가량 1분 가량 늦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 경험을 통해서 초반에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프 통과했는데 1분 늦어져요. 네. 정말 몸 잘 만들었으면 네. 후반에 2분 땡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많이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후반에 있죠. 한 3, 4kg 안에서도 올릴 그냥 수 올릴 수 있습니다. 몸 좋은 분 저는 그랬었습니다. 네, 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늦어졌다고 해서 결코 마라톤은 망한 게 아닙니다. 아. 기다리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맞췄는데도 조금씩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꼬링했더니 내 계획된 기록보다 조금 밀렸습니다. 네. 그게 오늘 실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록인 거예요. 그 몸을 기반으로 또 다시 새로운 예, 목표 도전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끝이 아니잖아요. 이번 동방과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네. 중요하긴 하나 네. 중요한 과정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더 성장하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계획된 페이스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도발 걸리지 말며 도발 걸리지 말고 네. 맞춰서 네. 가자. 여러분들 몸을 믿고 달리십시오. 네. 믿고 가자. 네. 그 기록이 오늘 나의 실력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테스트란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서울 마라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즐기세요. 네. 감사합니다.